얼마 전에 스카이캐슬인지 하는 드라마 있었죠? 아, 예. 그거는 대치동 중산층 입시 성공기예요. 아, 그게 무슨... 진짜 하이클래스들은 그렇게 죽자고 의대 목숨 안 걸어요. 의대 나와 의사 해봤자 결국 월급쟁인데 의사 변호사가 돈 많이 버는 시대는 이제 끝났잖아요. 아, 어머님 직업이... 변호사입니다. 아... 뭐 아무튼 거기선 애들이 즐겁게 학교 다니면서 또 좋은 학교를 가니까요. 그래서 어머님도 저희한테 오신 거 아닌가요? 아, 실은 저희는 뭐 그런 형편도 뭐 그런 이유도 아니긴 한데. 그러면 그보다도 입학은 많이 어렵나요? TO도 합격자도 철저히 비공개 원칙이라서 일단 시험 자체보다 조건 맞추기부터 쉽지가 않죠. 지금 준비해서 들어가긴 좀 힘들긴 한데 영유 졸업하고 최소 6개월씩은 시험 준비를 하거든요. 아이비 출신 유학파 튜터 코디를 붙이기도 하고요. 아, 시험을 튜터 코디라며? 그래도 아드님 같은 경우는 주니어 과정이니까 별도 테스트는 없고 1차 서류 심사, 2차 수업 참여도 평가. 예, 마지막 3차가 1대1 심층 면접에 학부모 면접인데 이게 비중이 제일 높거든요. 뭐가 굉장히 많네요. 네, 혹시 학교나 재단 쪽에 연출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럼 재학생 중에는요? 없어요. 근데 그게 많이 중요한가요? 뭐 그럼 글쎄요. 솔직히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공부나 아이가 똑똑하다고만 붙는 그런 학교는 아니라서요. 프라이데이.